자기 만족용으로 찍은 거 있거든? 그거 보내줄게. 그냥 편하게 하면 돼. 와, 아. 님들 이거 보세요. 그 나임 이거 나임. 와, 나임. 옆에 물총임. 야, 얘들아. 카카오톡 포사함 좀 뭘 불견이니? 좀 그런가? 알았어. 그럼 인스타그램에는 올려도 돼? 해시태그 안 달고. 아, 인스타는 괜찮아? 회복 스토리는 좀 그런가? 나도 그런 컨텐츠 해볼까? 유튜버들이 많이 하는 거, 배원이나 정상이가 많이 하는 거, 유튜버들에게 다짜고짜 친한 척을 해봤습니다, 다짜고짜 사귀자 해봤습니다, 그런 거 해가지고 유튜버들에게 다짜고짜 복근 사진을 보여줘. 해봐? 아니 이거 자랑해야 돼? 이거 받는다고?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내 인생에 저게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래. 나도 본능적으로 알아. 저게 마지막이야. 라스트팡이라고. 좀 안 친한 사람한테 보내야 재밌는데. 그러면은 약간 최주둥이 방송은 행복하겠지만은 중간 처형이 너무 부끄럽지 않을까? 초콜릿 복권이야 단어가 나오면. 오케이 받아. 누구한테 보내지? 이게 안 친한 사람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내가 너무 부끄러워. 방냥객님 번호 교환하고 카톡 한 번도 안 했는데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아 저 해보 누나 전화 왔다. 누나 누나 급해. 어 왜 누나 방송? 나도 방송 중이야. 급해 진짜 개급해 누나. 화장실에 가. 똥이 급한 게 아니고. 아 미안 이 똥쟁이라 색깔이. 아 아이 급해 빨리 카톡 봐봐 카톡. 아 미쳤겠어. 아 빨리. 뭐야? 떨지 개떨지. 야 옆에 존잘 누구야? 노력 형인데? 어? 아 뭐야? 아 이러러 장난친 거야. 얘 조금 쩐다. 쩔지. 너 그거 아니야? 문신 그. 아니야 진짜 나야 진짜 난데 누나. 어. 뭐가 연상돼? 뭐가 연상되냐고? 어. 네 복근을 보면. 어 그렇지. 테트리스? 테트리스가 연상이 돼. 초. 그렇지! 얼마야? 만원 떼갈라고? 전화해보미? 안녕! 아... 야, 이 누나들이 반응이 좋은데? 야, 은별아. 나 양갱님이랑 전화도 한 통도 안 해보고 카톡도 한 통도 안 해봤거든. 너 아파서 울었다고? 이게 아픈 거는 모르겠고. 양갱님이랑 다 왔다고 다 전화 걸어갖고 이거 보라 그러면 뭐라 할 것 같냐? 번호 바뀌었다고? 며칠 전에? 나한테 바뀌기 전번호 알려주신 거야? 언제 받았냐고? 한 달? 그 혹시 카톡으로 앞다리만 보내줄 수 있니? 내가 아는 거랑 만나보게? 아니네. 번호가 바뀌었으면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맨날 호스팅은 보내주시면서. 알겠어요 양갱이님. 번호도 모르는데 어떻게 바꿔서 보내. 존댓말 하는 사이한테 보내볼까? 근데 솔직히 존댓말 하는 사이면은 미션구 좀 걸어주셔야 될 것 같아. 편집자님한테. 너희 겟 개새끼야. 너 내가 그렇게 웃어? 빨래판 소리 듣기? 오케이 편집자님 혹시 바쁘신가요? 갑자기 없으시다. 계산하니 얘들아. 바쁘신가 봐. 슈 주준아 전화 왔다. 누나 방송 중이야 급해 나도 방송 중인데. 어 뭔데 그래? 왜 아주 급해 누나. 뭔데? 봐봐 누나 카톡 볼 테니까 진짜 빨리 봐야 돼. 알겠어 이거 봐봐 아 나한테 왜 그래. 어때? 뭐야? 나야! 너야? 나야! 뭐라고? 어 아 거짓말 아니야 나야 개쫄지. 아니 진짜 사이 기본 카메라였어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근데 밑자리 좀 있거든. 무슨 밑자리인데? 뭐 같아? 뭐 같냐고? 뭐가 굉장히 말랑말랑한 마시멜로 같아. 마시멜로 같다고? 그래 그냥 고마워. 방송 그 정진아 먹어버려라. 만두스빵 같다는데? 만두스빵 같다고? 만두스빵 그분 닉네임이 누구 뭐야? 보도블럭 같다는데 보도블럭? 아, 좀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그거 내가 그 부계정 파갖고 누나 방송에서 악질짓 한 거야 내가 진짜. 가나 초콜릿? 어 그거 말고 좀 먹을 수 있는 거 말고 약간 아 어머니들이 쓰시는 거. 어 그렇지 요즘 어머니들은 세탁기 쓰시잖아. 할머니들이 쓰는 거 아 요즘은 통돌이 같은 거 쓰시지. 통돌이 그 증조할머니가 쓰던거. 증조할머니 응. 몇 돌 고무대야 어, 누나 그게 맞는 거 같아. 너무 고마워 누나. 잘했어 맞아 고마워. 하이! 또 누구 있지? 통화번호 뒤에 보게. 어색하게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사람 몇 명 없는데. 아니면은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한번 걸어볼게요. 의학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다네. 제발 그만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왜 다들 내 전화를 피하는 거야? 어 뭐야 전화 왔는데? 어 무슨 일이니? 아프리카 TV 방송하는 담이거든? 김담이? 안녕하세요. 담이야 지금 급해. 어. 빨리 카톡 봐. 카톡? 어. 야! 이거 너라고? 어. 포토샵을! 아니야! 진짜 포토샵이래!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소리야 얼굴이랑 너무 매치가 안 되잖아! 아니 진짜야! 아 이게 너라고? 아이 말이 되는 소리래라! 왜 다들 이런 반응이 좀 짜증나네? 씨발. 아니 근데 이게 나는 미션 하려고 전화 온 건데 왜 해명을 하고 있냐고. 나야! 왜 나라고! 왜 안 믿어주는 거야 난데! 우정이 해보자 우정이. 누구세요? 야 너 누구세요 좀 너무하지 않니? 방송 중이지? 네. 아니야 열심히 해 방송. 아 알겠습니다.
그런가 보다. 나 주둥이야. 오빠야? 야, 끊어. 오빠, 나 지금 전화번호가 안 해가지고. 야, 내 너 통화를 몇 번 해도 번호장을 안 해. 치워치워, 이 컨텐츠로 상처받나 봐, 이거. 개 같은 거, 이거. 야, 은별아, 은별아. 지인들한테 복근 사진 보낸 거 반은 영상 쓸 건데 내가 그때 방송에 와 있어서 이 반응을 못 땄거든? 근데 그러면 영상 맛이 안 사는 거 같아. 네가 욕지거리를 한번 해줘야 된단 말이야. 자기 만족용으로 찍은 거 있거든? 그거 보내줄게. 그냥 편하게 하면 돼. 와, 씨. 같은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미디엄 웰던 마냥 안에만 하얀 것도 같아. 그거 태닉이 잘못했어. 그리고 바지를 이렇게 내려입었어? 그게 또 포인트지. 같은 포인트? 나 님들 바지를 너무 내려입어서요. 배꼽이 명치에 있는 것 같은 착지를 하니까. 배꼽나 그리고 표정 뭐야? 왜 인상 쓰고 있어? 야, 사진 찍었는데 표정이 어떻게 기억나? 표정 기억나는데? 그려줄까, 니 표정? 아니, 그리지 마. 머리는 그리고 왜 또 딴 거에 나오는 철수머리야? 아, 이게 뭐야, 씨발, 이게! 짜잔! 아니, 저거 사람 얼굴을 그려야지, 뭐야! 이러니까? 누가 눈썹이 머리카락 위에 나! 아주 너무 짜증나! 야, 다른 것도 보내줄까? 야, 이거 같다. 아, 씨발, 저 자세 고정 있냐? 저래야 진하게 나와. 아, 이건 아예 팬티가 보이잖아! 아, 케빈 클라인 입고 왔어야 됐는데. 얼마나 내리는 거야, 바지를! 아, 개X같네, 저도 사실 분기불란이야! 이 반응이야! 아, 나 너무 X같아, 아주 짜증나! 야, 그네만 물방하고 왜 눈살은 물렁물렁한? 너 씨발 내가 지금 등근육 찍어서 보내줘? 왜 광배 없어? 왜 활배근이랑 광배근이 없어? 야! 온몸에 힘을 집중해서 배에 몰아넣었으니까 약간 끌어다 쓰는 거야. 약간 약간 손오공이 지구인들 기운 모아서 원격 쏘는 것처럼. 턱수 무너진 사람 같아 지금. 턱수가 무너졌다니! 말씀이 심하세요 선생님! 이 사진도 그렇고 아까 그 사진도 그렇고 네가 멋있는 줄 안다는 무슨 분위기야? 멋있는 줄 아는 분위기 아니야. 그랬으면 인스타에 올렸어. 선생님이 너무 멋있대? 고생했대. 하나 둘 셋!